자,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이야기, 그래서 실시간 증시 투자로 이어가, 실시간 증시 수다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요즘에 시장이 또 이번 주 들어서 코로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언택 관련 종목들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인데, 자, 이러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시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, 오늘은 또 SD바이오센서가 청약을 받는 상황인데, 이러다 보니까 진단키트주 다시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, 이거 사도 괜찮나,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. 이재규 대표님은 어떠세요? 네,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네. 오늘도 1,000명 이상 나왔다라고 뉴스를 접합니다. 네. 사실상 어떻게 보면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뭐 반사이익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죠. 시장에서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교육주라든지 비대면 관련돼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택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는 있는데, 진단키트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, 사실상 이제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확진자가 일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확진자가 뭐 1,200명, 1,300명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을 진단키트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. 뭐 짧게는 3, 4개월, 길게는 거의 반년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, 이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업종 지수를 보더라도 코스피 의약품이나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,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. 특히 얼마 전에 이 신풍제약에서 임상에 대한 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한 악재도 있었는데, 최근에 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신풍제약의 악재성 뉴스들까지도 제약바이오에서는 넘어서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.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진단키트 쪽이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SD바이오센서라는 진단키트 대장주가 뭐 다음 주 후반쯤에 이제 상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슈성까지 좀 보유하고 있어서 진단키트 쪽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제는 이제 휴마시스랑 바이오스마트라는 기업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, 이 진단키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시젠이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, 저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진단키트 쪽에서는 시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조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, 시젠을 일단은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어요. 앞으로의 추이 괜찮겠죠? SD바이오센서는 청약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SD바이오센서 청약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, 일단 좀 자금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시젠,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에 좀 밀려서 출발했다가 이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,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본다면 이 시젠이라는 기업이 어쨌든 작년에도 이 코로나가 너무 난리를 쳤었는데, 작년보다 올해 이 시젠의 매출액이 약 20%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백신이 많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진단키트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데, 실제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델타 플러스까지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, 이 시젠이 가지고 있는 이 검출 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를 전부 다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2시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면 어떤 바이러스 종류인지도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니까,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메리트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럽 체외 진단 시약 인증을 받아가지고 독일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약 20여 개국에 이 진단 키트를 출하겠다라고 하니까,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
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젠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. 이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하게 되면 약간 이제 약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7월 중후반, 다음 주 후반쯤에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젠을 일단은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AJ 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